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0월 2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장 전 시향 방송 여러분들께 아침 출근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다우존스 0.21% 상승, 나스닥 0.91% 상승, 반도체 지수 1.88 상승입니다. 독일도 0.91% 상승. 자, 전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뉴스 때문에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상승했습니다. 자, 전전일만 해도 상해 종합지수 중국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 6.0%로 27년 만에 최저치다 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 상당히 흔들림 있었습니다만, 미중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실질적인 진전 가져왔고 단계적인 서명을 위한 토대 마련됐다 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2월 예정되어 있는 관세도 면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단계보다는 2단계가 훨씬 더 체결하기 좋을 것이다 이런 발언들 넣으면서요 상당히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 중국이 24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분쟁에 대해서 제재 부과 방안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청한 부분은 조금 걸림돌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큰 대세에는 지장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S&P 500 편입되어 있는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의 80% 정도가 실적이 기대치보다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S&P 500 신고가 근접한 랠리까지 해온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도 1172원대로 100일 만에 내려왔고요. 자, 10월 29일 30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정례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 전쟁 좀 봉합하고 마무리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미 간의 FTA 새롭게 개정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분석 먼저 하기 전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보면 0.47%로 강하게 상승했고요. 외국인 1438계약으로 선물 매수해주는 상황입니다. 추가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요, 1%대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5% 정도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02% 하락, 나스닥 선물 0.02% 하락이니까 큰 무리 없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큰 음봉에 전전일 큰 음봉에 비해 양호하게 저점 지켜낸 모습이니까 no problem이고요. 코스닥 강하게 HLB, HLB 생명과학, 신라젠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 급등하는 양상에 따라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수급이 좀 안 좋은데요. 오늘 만약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다시 2100의 저항권까지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거 겁나서 던지고 간다 그랬습니까?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시장 조지는데 하이닉스 하나만 조지면서 가는 양상이다. 나머지 크게 흔들리게 하기 싫다. 틀렸습니까? 맞네요. 일단 2.19%로 강하게 하이닉스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행이에요. 블록딜 소식 때문에 1조 가량의 블록딜 소식 때문에 휘청거렸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장 마감 후에 나왔으니까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1%대 반등 나오는 모습,
외국인은 던지고 있으나 기관은 매수해 준다.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네요. 그죠? 하이닉스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시장 위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판단 아직까지 변함없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3세대 D램을 추가 생산 공정 없이 지금 기존에 있는 공정에서 극자외선 사용하지 않고요, 비용 절감되는 그런 3세대 D램 전력 소비 상당히 줄어들고요, 생산성 27% 정도 상승될 수 있다. 2세대보다 훨씬 강력한 3세대 D램 내년부터 양산한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준금리로 칭해지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이라고 그러는데요, 4.2%로 동결했다라는 소식. 추가로 인하해버리면 외국계 자금 이탈이라든지 유동성이 공급됨으로 해서 부동산 버블 일어날 걸 중국이 약간 우려한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전일 상황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전일은 HLB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자, 신라젠, 자, 바닥권에서 상당히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최근에 쇼커브링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쇼커브링 매도 때렸던,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어이쿠야 하고 지금 쇼커브링 물량 상당히 들어오면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보면 외국계 리포트 조금 그죠, 의심되는 바가 있는데 리포트 막 때리면서, 그죠, 신약 개발 힘들 거다라는 리포트 이런 거 막 나오면서 밑으로 조금, 왜, 공매도 손실 너무 크니까요,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 돌아서는 건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투자하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전일 한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단기 고점 부위에서 닥터케인을 잘 팔고 나왔고, 은봉 떨어지는 날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그리고 이제 17만 6천원권 정도 지지되는 모습 확인하고 줄였던 물량은 다시 늘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0.8% 상승 출발. KMW 최근에 좀 시원찮습니다. 이 저점을 깨면 좀 곤란해요. 그러나 코스닥의 주도주입니다. 5G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는 있어도 큰 대세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전 낙폭 강했는데요, 1.5%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또 조금 장 초반에 상승세 현재 조금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LGU 플러스 신규로 매입 편입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전일 낙폭 많이 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약보합, 카카오 1.12% 상승 양호. 자, 현재 0.59%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56% 상승 출발했는데, 자, 코스피에서는 기관 외국인 소폭이나마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양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184계약 현재 매수. 자, 근상님, 필승님, 수연님, 혜영, 규리, 굿모닝.
자,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저점만 깨지 않으면 만족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음봉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말까지는 조정 가능한 시간, 과정이다 말씀드렸어요. 20일 상승해서 17일째 조정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나쁘지 않아요. 기관 외국인 강한 쌍끌이 매수세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강하게 2100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자, 갭 상승 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느껴지는 흐름은 뭔가 하면요. 시장이 그런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밑으로 심하게 깨기보다는, 자, 다져나가면서 상방 전환 모색하고 있다. 이런 느낌 들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상승 중이고요. IT 전기전자 섹터 강세 유지 중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장치 2차전지 또 불났다 그래요. 자, 당분간 2차전지 쪽으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불이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동차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으나, 시장이 강하게 만약에 반등한다면 자동차 안 데리고 갈수 없을 겁니다.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도 비교적 강세 출발. 자, 제약바이오가 초강세입니다. 야, HLB 18% 가고 있어요. 야, 참. 우리 에드 선수가 남몰래 HLB 또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충분히 개연성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바이오 킬러거든요. 자, 오늘 5G 섹터 조금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동안 강하게 갔던 서진 시스템 오늘 2.5%대 낙폭 있고요. KMW도 1% 미만으로 조금 휘청거리고 있고, RFHIC도 2%대 하락 좀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강세 보였는데 오늘 조금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화장품, 면세점, 남북 경협 전일 낙폭 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경협 반등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조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야, 기아차이 뭐야 이거? 자동차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은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불란 2차전지 뭐 의외로 잘 버티고 있는 중이네요. 그 정도 상황. 자, 나머지는 일단 양호하고, 기아차 하나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기아차 왜 두드려맞냐?
자,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데, 38,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38,000원, 240일 권역입니다. 여기는 지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시장이 상승 전환한다면, 자동차 섹터만 내버려두고, 다른 거다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장, 갭 상승 이후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빈츠님 반갑습니다. 몸좀 괜찮으세요? 요즘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다 감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미국 선물 나쁘지 않아요. 양호. 자, 오늘도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이 어저께 추가 하락하지 않고 받쳐놨거든요. 중국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10시 반에 중국이 전일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가능성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미국, 유럽 다 상승했으니까 중국도 뭐 크게 나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18만 2천원, 17만 9천원 여기 잘 지켜내면 또 19만까지 한번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야, 좀 강하게 가면 좋은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갭 상승했다 다시 밀리니까 같이 조금 밀리고 있으나 5분 안에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지점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시간도 이야기하죠. 그죠? 야, 기아차. 야,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드네. 엔진 결함 그거?
카카오는 계속 기관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홀딩합니다. 현대 엘리베이. 야, 어저께 참 그렇게 무섭게 밑으로 꽂아놓고 다시 들어올리네. 쌍욕 넣으려고 그럽니다. 사실, 진짜로. 어저께 던질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 야, 이거 모양상으로 밑에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단 안 빠지고 일단 들어올립니다. 좀 낙폭 과대예요, 낙폭 과대. 자, KMW. 자, 60일 지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LGU 플러스 위로 쏩니다. 드디어. 가자. 통신주로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LGU 플러스라 그랬습니다. 최고 강해요, 3개 중에.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왜 5분 안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여기 지금, 그죠? 여기 딱, 분봉상 2평선, 여기 딱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확 쳐지지 말고 여기서 반등 강하게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스무스하게 코스닥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더 좋을 것이다. 크게 안 틀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겠네요. 그죠? 왜? 코스피는 뭐, 그만한데 코스닥은 일단 더 위로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 말도 크게 안 틀렸다. 생각이 되겠네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업종군이 IT 전기전자, 그리고 최근에 휴대폰 부품, 그리고 바이오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중간중간에 테마성으로 좀 돌긴 도는데 확실한 주도주군으로 손꼽을 만한 게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수가 그렇거든요. 지수가 애매해요. 그죠? 그러니까 잘 가던 종목도 조금 훼손되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위로 2100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주도주가 어디 섹터로 놓을 것인지 보여질 겁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강세 보이는 건 맞아요. 자, KMW 플러스 근처 안 했습니다. 시장 돌아선다면 얘를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시총이 어저께 정리를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요. 시총 4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 HLB가 시총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죠? 코스닥 시총상이 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변화사항 알수 있습니다. HLB가 2위로 올랐었고요. KMW는 4위, 저분하고 별 변동 없고. 그렇죠? 기아차 하나 좀 시원찮고. 야야, 현대엘리베 이거 2점 출가. 와, 진짜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아, 어저께
던졌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와, 물론 던지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이 운봉으로 거부를 억수로 줬거든요. 이것은 정말, 기초에 위배되는 행동을 어저께 제가 했어요, 사실. 그런데, 남북 경협이 지금 당장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훈장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주가 흐름 지지부진해도 이거 남북 경협 대박 쳐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사실 어저께 버텼습니다. 야, 밑으로 추가로 하락한다면 상당히 위험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결정 내리기 안 쉬웠는데 일단은 다행이에요. 올라가니까. 야, 참. 남북 경협 섹터 오늘 어저께 그렇게 패더니 오늘 벌게요. 야, 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엘리베이 회사채 1000억 발행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뭐그 뉴스 때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 강세 보이고 있어요. KMW 대번에 1.3 갑니다. 이거 올라가면 별 노 프라브럼이야. 현대엘리베이 올라가면 되고 하이닉스 이거 시장 가면 가게 돼 있고 셀트리온 야2.2% 강하게 가네요. 우린 잘 챙겨 놨으니까 중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분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밑으로 꼬꼬라지는 듯하다 대번 들어올립니다. 20일 인근에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8만 2천원대 잘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 돼요. 그 밑으로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홀딩입니다. 자, 미국 선물 플러스권 전환했습니다. 야, 너무 똑같아. 우리나라 시장하고 너무 똑같아. 그죠? 똑같아. 보여드릴게. 어떻게 똑같은가. 어떻게 똑같냐면요. 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죠? 똑같아. 와. 저는 그렇게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의 큰 트레이딩하는 프로그래밍에 미국 선물과 하나의 연동시키는 항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큐리 수고하고 똑같아요. 자, 기관 외국인 한쪽씩 붙들어주고 있는데
그만 가다가 쌍끌이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양대시장 다 매수세 전환. 코스피 20, 코스피 250억 매수세, 코스닥 120억 매수세, 베이시스 0.85 양호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시황 전달해 드린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죠? 손가락이 쉴새 없이 움직이네. 기아차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줬거든요. 시장 반등하면 왕따 안 당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아차 너무 떨어지네요. 시장 간다면 왕따 당하지 않을 거다. 이름이 좀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사이드 섹터가 아니고요. 메인입니다. 메인. 다른 게 메인이 아니라 자동차 섹터를 배제하고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동차가 여러 뭐 몇 개 있습니까? 현대차, 기아차지. 그죠?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어도 완전 다 빼버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고 추가로 미국이 신고가 가면서 우리나라도 이번 주말까지 적당하게 조정 잘 받고 난 다음에 탄탄하게 받쳐놓는다면 다시 랠리할 때는 플러스권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플러스권까지 만약에 못 간다면 손실폭 축소해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잡주가 하나도 없어요. 잡주가. 시장 판단을 하고 손절도 타이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손절의 폭을 적절히 조금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난리 나는데 빠지고 있는데 그냥 들고 가지 않습니다. LGU 플러스 갑니다. 2.18% 상승. 자, 뒤늦게 들어와서 좋아요 안 눌렀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옆에 종 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반드시 설정해 놓으시면 야간에 수시로 하는 생방송 들으실 때 용이합니다.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채팅란 옆에 S자 표시 있죠. 아프리카 TV로 따지면 별풍선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하고요. 시청료 자발적인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장 강하게 갑니다. 0.85 코스피 2080 돌파했고요. 코스닥도 0.63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고 코스피는 기관이 489억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38억 매도 측은 금방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선물이 900개 매수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아리꼬리 달고 있죠. 추가 가능하다. 채팅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자제하려고요. 유료 회원분들 참 너무 너그러우셔서 무료에 이렇게 많이 오픈하는 거 크게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만 그죠? 너무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무료에서 시장 조금 주춤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하시는 겁니까? 공부 좀 하자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공부했다고 댓글 남기신 분은 한 5명 미만입니다. 그죠?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을 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송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도 더 잘하고 도움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고마워요. 최근에 아침 방송 거의 130분 정도는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대가 그죠? 어떻게 보면 정규 방송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 TV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증권 방송 하는 방송일 텐데 시간일 텐데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시는 분들 진정한 닥터K의 팬 내지는 크루라 생각하고 감사하긴 생각합니다만 아직 배고파요. 아직 배고픕니다. 야 셀트는 세게 가네. 이제 던진 가격 정도 온 겁니다.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던졌으니까 이제 던진 가격 왔어요. 그죠? 자, 어저께 그런 이야기도 서로 좀 나눴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 좋은 겁니다. 무슨 상황? 밑으로 푹 빠져가 밑에서 받고 싶다. 그거보다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밑으로 조정받을 때 안 밀리는 여기 18만 2천원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는 게 훨씬 더 주가의 흐름상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밑으로 푹 빠져가지고 밑에 잡으면 좋을 것 같죠? No입니다. No. 어저께 그 의견은 서로 유료방에서 의견이 제가 일치하는 거거든요.
밑으로 푹 빠지기보다 오히려 강하게 올라타고 밑으로 조정 적절하게 여기 받아주는 여기에서 다시 사 넣는 게 추후 주가 흐름상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따라잡긴 좀 그렇고요. 적절하게 시간 좀 보내는 거 보고 상황 봐서 다시 타이밍 놓으면 나오면 또사 넣으면 되는 겁니다. 못사 넣는다 한들, 못사 넣는다 한들 후회 없습니다. 아까 파는 가격 비슷한데 왔다 그랬어요. 이제 그동안에 밑으로 만약에 더 빠졌으면 그죠? 그건 잘 해낸 거고요. 자, 기아차 반등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아마 전부 플러스일 겁니다. 카카오 마이너스 아무도 없어요. 야, 징하다. 카카오도 좀 감이 좋겠어요. 그렇죠? 카카오. 카카오 마이너스 없을 겁니다. 거의 플러스 인근입니다. 단가 정도 딱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더 가야 돼요. 시장 돌아서면 카카오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만감 아니고요. 자신감 있어요. 텔레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애들 하고 속된 표현 다이다이 붙여주십시오. 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더 뛰어날지 몰라요. 그건 인정합니다. 탁트케이는 실전으로 그 사람들보다 훨씬 경험치가 많다. 딱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 경력 20년 중에 14년 이상이 선물 옵션 경력이에요. 선물 옵션 경력.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력. 야, 그런데 까주고 있냐? 어떻게 100% 다 먹어요? 그죠?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 위주로 들고 가다 보니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면 답 없는 겁니다.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전 그거 감안하고 시장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 맘먹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리딩이 원활하게 될수 있습니다. 바다닥거린 거 하면 잘 따라하는 분 몰라도 잘못 따라하면 그거 완전 독이 되는 겁니다. 우직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 한번 방송도 쭉 돌려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장 돌아서는 시점입니다. 풀타임으로 캐야 합니다. 장 시작부터 장 마칠 때까지 풀타임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고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끝 아닙니다. 같이 하실 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다음 카페 가시면 방송 밑에 보면 링크 돼 있어요. 다음 카페 가시면 가입 안내도 있고요. 뭐 수익은 좀 나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시면요.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뭐44% 우리 바이오 킬러. 그죠? 또 중장기 앤드 포트 관리 잘하는 우리 또한 명의 그죠? 선수 중장기 포트 계좌. 그죠? 끊어 버리니까 1700 가까이 수익 납니다. 셀트리온 우리 이틀 전에 끊으라 했던 거. 그죠? 그 시점에 끊고 나니까 저래 되는 겁니다.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잘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이 더 중요하지. 차익 실현 완료되지 않는 500만 원보다 내가 차익 실현하고 난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100만 원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차익 실현하지 않은 500만 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1번 한번 누르자. 그러면 그죠? 한 분씩 누르고 그러네, 그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상승. 하이닉스가 조금 좀더 강하게 가면 되는데,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뭐큰 상관없어요. 자, 기아차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추가 매수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성공.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도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진 않습니다. 어저께 LGU 플러스 장 공주님이 사도 되나요? 사세요.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2% 가네. 그죠? 케임더블유 돌아서네요. 그죠? 살수 있어요. 셀트리온 홀딩 가능. 18만 1000원 정도 무너진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자, 1분 개장 상황. 아직 안 나오네요. 환율 1172원으로 환율 밑으로 쳐져서 시작합니다. 자, 미국 선물 0.16 상승. 나스닥 선물, 좀 전에 다우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0.26 상승. 자, 하이닉스 추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옵니다. 최근에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조금 판단 잘못하면 그죠? 틀리기 십상이고, 상당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와, 바이오 죽여. 어저께 그렇게 빠지더니 남북경협 오늘 대본 들어올린 거 저걸 어떻게 도대체 생각해야 됩니까? 야, 어저께 그죠? 털린 사람들 그죠? 제법 있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버티기 안 쉬웠어요. 정말입니다. 와, 정석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저께 던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지는데 음봉으로 막 그냥 밑으로 꽂히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와, 매도해라 할까 진짜 고민했어요. 일단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깨졌으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걸 누가 안다? 그걸 누가 안다고요? 기관외 국인이 안다고요. 현대 엘리베이가 잡주가 아니라 기관외 국인이 사들어온 종목입니다. 그죠? 이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외국인이 만개 사주네 오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환수님 반갑습니다. 기관에 수급이 없었다면 벌써 던지고 나왔을 겁니다. 진짜예요. 여기서 벌써 던지고 나왔어야 여기서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사실 그죠? 여기서 손절 딱 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죠? 여기에 반등 시 매도하겠다는 의견도 맞았는데 조금 욕심을 부렸는데. 빨리 던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도 이야기하긴 했어요. 와, 셀트리온 3.3% 갑니다. 이야, 죽인다. 홀딩입니다.
요새 참딱 보면 20일 깨면서 죽는 척하다 쫙 들어올리고 장대연봉으로 밀리면서 어이구 죽네 해놓고 들어올리네. 야 20일 인근에서 딱 반등하긴 하네요. 더 지켜봅니다. 18만 2천원 정도 조정 받아야 다시 매수는 그때 생각해 볼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네. 외국계 자금이 바이오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저 코스닥 270억 들어와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 낙폭 과대 반등 한번 놓는다면 여기 4만 3천원권까지 충분히 강하게 한번 반등 나와야 좋은데 그죠?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요. 카카오 노 프라블럼입니다. 들어 갈 겁니다. 카카오 현대 엘리베이 반등은 좋은데 과연 여기 저항권이 아주 강한 이평선 저항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특급 호재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죠? 조금 인내심을 필요로 할것 같습니다. KMW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노린다 그랬습니다. 고점 부위라서 그런지 쉽게 치고 가진 못하는 모습 나오나 그렇게 빠지지도 않아요. 자, 현재 시장 상황. 바이오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상승폭 있었던 공기청정 미세먼지 쪽 조정받고 있고요. 2차전지 화재 소식 때문에 별로 안 좋고요. 자, 휴대폰 부품도 빠르게 또 상승 전환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5G 비교적 양호. 화장품 양호, 남북 경협 양호, 양호입니다. 코스닥이 0.94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 0.72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 외국인 선물이 1814개 매수해주면서 상승세, 견인 해주고 있고요. 오늘 고점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시장 양호.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좀더 한번 주시 해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요. 현재 미국 선물 양호하니까요. 미국 선물도 양호하니까 시장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중국만 10시 반에 개장해서 초안 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이니까 후원해 주시면 또 고맙겠다 생각하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